안녕하세요. 베스트랩 드라이버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왔느냐? 짜라잔. 포르쉐 월드 로드쇼라고 읽고 포르쉐 예비군 훈련에 왔습니다. 2022년 포르쉐 예비군 훈련은 어떤 프로그램일지. 야, GT3밖에 안 보여요. 얘랑 제일 관심 많은 이게 스포츠 투리스모라고 부르던가? 타이칸. 더블RS 와야만 볼 수 있는 이 독일 현지 번호판. 자, 예비군 접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여성스러운 걸 먹어야 되다니. 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또 장관이네. 자, 본격적인 예비군 훈련을. 아, 시트 포지션을 설명하는 건가요? 아, 위로 올려봐야 돼. 키가 도대체 몇이세요? 네? 키가 도대체 몇이세요? 저 78이에요. 87? 네. 와, 그 살면서 본 그거 중에 제일 커요. 6? 어? 안녕. 잘 지냈어, 병원아? 오늘 극한의 포르쉐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실 겁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제 옆에 무시무시한 사람이 한 명 앉아있어서. 왜 무시무시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조졌네? 응? 조졌네? 첫 번째 예비군 훈련장은 아! 예스! 오케이! 슬라롬인가 봅니다. So you have to just go around. 이렇게 그래픽으로 짐카나 코스를 설명해주는 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브레이크, 유턴, feel the acceleration, and then you try to brake. That's and stop the car as quick as possible. 저 터보 S의 그 런치 컨트롤이 가장 큰 이 충격파가 오는 PWRS의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로백이 2.7초인 차가 100에서 제로까지 세우는 건 2초 이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놀라운데? 저만 놀랍나? 이따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고 전달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합니다. 일단 타이어는 새 거고 옆에 타나요? 지금 타는 차는 718 GTS 4.0. 해보시겠습니다. 자, 고! 이름 넘은 건가요? 박소구야. 아하. 네. 한 20대쯤만 뒤로. 전자장비가 너무 개입하는데? 좀 그렇죠. 스포츠 모드로 이번에. 오케이. 이제 계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계측. 20초 넘었을 것 같은데? 초는 일단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건 터보 S로 하는 런치 스타트 및 브레이킹. 아. 야, 터보 S. 네, 처음에는 저희 스포츠 플러스 데모 한 다음에 진행하시는데요.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왼발은 브레이크에, 오른발은 이제 악셀. 꾹 눌러주시면 완성됩니다. 시작! 출발하겠습니다.
끝났어. 어. 네. 어. 자, 실제로 이렇지. 네. 집값을 보시면 1.34예요. 근데 어저께는 1.34, 1.36까지 나왔어요. 설때 오히려 집값이, 설때 오히려 집값이 더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보시면서. 아, 지금 에어컨이 켜 있는데도 이 정도 출력이면. 천천히. 아, 이거 뭐 가지 보험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유리가 깨졌어. 아, 네. 차가 너무 잘 서서 그런 건가 봐. 근데 아. GT3 뒤를 너무 가까이 붙어 주신 아, 고객님이 돌을 맞으셔서 유리가 쭉 나갔습니다. 이, 그래서 아, 나 또 이거 너무 중력을 거슬러서 쓰다가 이 유리까지 깨질 정도의 제동력을 보여줬나. 여기도 런치를 하나요? 아니요, 여기서도 안 해요. 아. 스포츠 플러스만 런치가 걸려요. 아. 스포츠 모드도 안 걸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되시면 3, 2, 1, GO!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네. 여러분, 이런 행사할 때 이 제동할 때 완벽히 세우고 가지 않으면 인스트럭터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무조건 완벽히 세웠다가야 인스트럭터들이 우리를 안 믿기 때문에 무조건 제동을 완벽히 했다가 가야 이 사람들이 그나마 위안을 삼고 안심하고 진행한다는 거. 자, 이번에 런치 스포츠 플러스 이번에 계기판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런치 걸어주시고요. 3, 2, 1, GO! 오! 런치, 포르쉐의 런치는 특히 이 정평이 나 있는 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런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아, 네. 참고로 이 차 지금 11일째. 네. 11일째 런치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는. 24번씩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보통의 차들이 런치 컨트롤 이만큼 하면 뻗습니다. 전 뻗은 차를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포르쉐는 언제든지 매일매일 해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자, 이제 다음은 이 문 4짝짜리 포르쉐로 서킷을 타는. 아, 저 차들 타나 보다. 저 차, 저 파란 차, 저게 제일 관심 차죠. 전기차 시대가 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SUV이지만 약간 스포츠카의 성향을 더 많이 가진 SUV입니다. 스탠드 유튜브에서만 봤던 차인데. SUV에서는 지금 베스트 랩을 갖고 있죠. That's 640 horsepower with a carbon fiber. SUV 중에 가장 빠른. Which I heard that you don't have it in Korea. 캘리퍼 크기 봐라. 아. 먼저 타볼 차는 Cayenne Turbo GT 모델. 자, 본격적인 예비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난 사실 이런 차를 왜 사는지 모르겠거든. 굳이 SUV까지 이렇게 불편해야 되나 싶은데 이 시장이 있더라고. 어, 이거 근데 브레이크 성능이 예사롭지 않은데? 아까 캘리퍼 사이즈 보셨어요? 어, 차고 높은 911을 타는 느낌을 얻겠는데 이건. 제가 이런 행사를 왜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냐면 이런 느낌으로 계속 돕니다, 하루 종일. 근데 서킷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중에 다양한 차종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오실만 해요. 그리고 포르쉐의 월드로드쇼가 원래 좀 페이스를 높여주기 유명했는데 요새 다른 행사들이 워낙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포르쉐는 좀 소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어우, 막 리어가 쫙 빠져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서킷 행사를 하는데, 서킷 행사를 하는데 헬멧을 안 씌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행사의 컨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헬멧을 쓸 정도의 사고가 날 일이 없을 정도로 이제 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번에 탄 참 마칸 GTS인데 이 기어 노브 느낌이 진짜 이상해요. 그냥 옛날 오토차 탄 느낌. 드르륵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 익숙한 소리가 나는데 차에서? 일반인들 이러면 차 고장난 줄 알고 큰일 난다 진짜. 이 사운드가 기가 막힌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계속 나지? 아, 이 차는 확실히 GTS네. 911 시간하고 그 전기차 시간에 다시 촬영해 보는 걸로. 뒤에 배터리 보지 마시고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시는 분 힌트 있습니다. 타이칸 그린헬. 이번에 전기차를 느껴보는 시간. 자, 오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는 전기차로 시작합니다. 타이칸 터보 S. 얘는 특이하게 그 변속하는 이게 딱 느껴져. 80km 지나면 변속한다던데. 그래서 더 빠른 차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얘는 약간 내연기관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든 것 같아. 실제로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이 차가 가장 이 전기차스럽지 않은 않게 만든 차라고 할까? 잘 지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첫 번째 포르쉐 전기차인데 이 처음 게 이 정도면 나중엔 맞아요, 얼마나 좋아지겠냐고. 독일 가가지고 찍었잖아요. 그래서 타이칸은 이미 출고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 예정하시는 분들도 이건 만족도가 워낙 높은 차라 디자인도 되게 그 미래지향적인데 포르쉐 디자인은 다 담겨 있고. 맞아요. 네,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크로스 트리스모가 진짜 디자인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이쁜 차. 이 차가 여기 행사에 꽂힌 것 같습니다. Right hand side, look to the right, look to the right, and now look to the front. 우리 인스트럭터가 뭔가 답답했나 본지 갑자기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 우리 앞 차를 위한 거겠지? Look at my car, look at my car. And then start braking. Brake a little bit harder. Yes, that's right. So now 갑자기 거의 맨투맨 드라이빙 스쿨이 되어 버렸습니다. 와, 타이칸은 조수석 시트가 눕히면 이렇게 풀플랫이 될 정도로. 와, 장난 아니다. 이렇게 많이 눕는 차 처음 보는 것 같아. 와. 자, 이제 서킷. 아,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이 룰을 이해해 버렸네. 내연기관의 끝판왕. 아, 타이칸 타다가 이거 타니까 감성이 어마어마한데. 네. 원래 터보 S가 사운드가 심심하다고 소문난 녀석인데 타이칸을 타다 얘를 타니까 엄청 뭔가 이 고성능 내연기관을 탄 느낌. 물론 진짜 고성능 내연기관이지만 911만 그 다 찍어드리고 싶었지만 앞에서 탄 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의 주제라 GT3만 제가 직접 운전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멀 시트가 적용된. 이게 기존 거기 991 GT3보다 타이어 그립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사실 기존 991 GT3를 탔던 분들은 이게 너무 그립이 좋아져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
어차피 천천히 타야 돼서 이 차는 지금 해볼 수 있는 최선은 사운드라도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저단만 사용하고 있는데. 2단으로 다 돌 수 있겠는데. 실제로 공도에서 좀 빠르게 탄다 싶으면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한 차.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운드가 날 정도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GT3 맛만 보기. 다들 고생과 수고했다라는 덕담을 나눌 정도의 컨디션. 3번 차량 드라이버가 그 타이칸 드리프트 가장 긴 드리프트 기네스 레코드 홀더예요. 네. 3번 아니면 다시 뽑고 싶다. 아, 공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가지고. 오, 네. 오, 1번이에요? 아니요. 3번하고 바꾸자. 1번. 자, 3번. 자, 이번에 타볼 찬 더블 S. 여기에 붙여야겠다. 내가 운전하고 싶다. Ready? Ready. Nice to meet you. I have the mask, please. This was to get in the car. Shall we go? Let's go. All right, man. Let's go. Woohoo! Yeah! Amazing power. Yes, 650 horsepower. It's amazing.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아, 여기만 올라오면 그냥 뭘 계속 먹을 걸 준다. 이거 더워 죽겠는데. So the prize goes to 네, 저희 제일 빠른 참가분은 20초 7회 최정원님. 한분님 나오세요. 기스 포 유. 야.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기타 포 유. 우리 기타는 1번 이거 뭘까? 은색 쇠덩이. Made in China. 드디어 끝. 여기서 월드 리뷰쇼. 윤정훈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따라다다다. 야. 돌려 나가는 사람들.
요새 자꾸 짐카나 상품만 받아가는 것 같아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런 다양한 행사 참석해 보시고, 이 포르쉐 월드로드쇼는 포르쉐에 관심이 많거나 운전엔 서툰 분들이 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행사였습니다. 진짜 토할 때까지 차 원 없이 탑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